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양성욱 영장 전담 판사의 심리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경일 군수는 성실히 신문에 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실히 성실했습니다. 이 군수는 한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한도 이상의 수당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군수가 개입했는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현재 이경일 고성군수는 속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장이 발부되면 이 군수는 유치장에 즉시 수감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군수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